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앗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두 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반역의 씨앗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특히 수도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벨론 지역 성읍인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사람들, 아람 지역 성읍인 하맛과 스바라인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합니다. 원주인이 사라진 땅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들어와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종교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이십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재앙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그것을 신의 벌로 생각했는데요. 그들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신을 올바로 섬겨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들의 눈앞에 재앙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이런 재앙이 왔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재앙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의 주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며 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의 이런 깨달음이 조금은 역설적이지 않으십니까? 이미 그 땅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전쟁이나 기근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재앙을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재앙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았고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더 힘써야 하고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 있다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나를 돌아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 앗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앗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포로들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신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율법을 뜻합니다. 이 일을 맡은 한 제사장은 베델에 거주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신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웠지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지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둔 상단 안에 그 신상들을 넣어둡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우상이 넘쳐나는 장소로 변하게 된 것이죠.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벨렉과 아남벨렉에게 드렸으며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본문 33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신들의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가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한 번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34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39절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것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들은 한결같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은 천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계몽하고 고쳐 쓰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아시고 약함도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지에 흩어져서 주인 잃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인생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